네. 안녕하세요. KJY890510 김진엽입니다. 예, 오늘 한 달 만에 최은영 기사님이 예, 복귀 운행을 하셨습니다. 아, 근데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오늘 기사님이 복귀하시자마자 예, 1731호가 고장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오늘 1691호 예비차를 예, 가지고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좀 아쉽게 됐네요. 예, 그럼 저와 같이 임시 행복버스 운행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예, 오늘 저기 1731호가 고장나서 오늘 임시 예비차로 지금 운행하시는 영상 모습입니다. 연식이 13년식이에요. 아, 정섭이 어서 오시게.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산타버스는 아직 장식은 꾸미지 않았습니다. 아마 24일 그때 하실 것 같아요. 대로라면은 그 마이크하고 이제 앰프 이제 준비해놓고서 그렇게 의사소통하시면서 운행하시는데 아 이게 예비차다 보니까 예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예 기사님이 좀 의사소통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만히 계셔. 차 설 때까지 움직이지 마요. 아, 여기 또 공사 중이네요. 무슨 공사를 하는 걸까요? 너 남부고리까지 왔어. 나도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남부고리야. 창현아, 어서 와. 고맙습니다. 진짜 여기 불편하네요. 불편해. 영선로 다음 작별자는 남부고리입니다. 이 그놈의 그 불법 주차 때문에 아. 그래 창현아 오늘 그 기사님이 한 달 동안 그 연차 휴무셨다가 오늘 복귀하셨어. 근데 오늘 예비차야. 1731호가 고장나서 아 이게 이 차가 저기 13년식 뉴비 106 1691호 정서봐 지금 남부고리 다 와간다. 삼촌 이따가 저 정섭이 탈 것 같은데요? 남부고리에서 정섭이 탈 것 같아요. 이따가 네 지금 정섭이 지금 남부고리까지 왔대요. 네 지금 아마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정섭이 너 봤어? 그래 보성역에 1246호
정섭이 저 앞에 저 수소차도 봤다는데. 수소차에 봤다고? 네, 저 앞에 가는 수소차도 지금 봤나봐요. 아, 저 걔 누구 거야? 어우, 씨. 옷까지 입혔는데. 아, 저 걔 누구 거야? 어, 여기서 우회전하면 안 되는데. 저 12대 중과실이에요, 저거 사고 나면. 예, 네, 12대 중과실. 원래 들어가도 안 돼. 예. 네. 아, 정섭이 저기 있는데요? 아, 예, 저기요. 와. 안녕하세요. 어서와, 정섭아. 안녕하세요. 야, 정섭아. 오늘, 아, 저기, 오늘 삼촌 하루 종일 2차만 하실 거야. 지금 1731호. 아, 23일까지 바꿔줬어. 어. 당분간 2차 하신다네. 야, 너 저 차 보고서 지금 이거 얘기한 거지? 400번 수소차이네요. 네. 저 차 보고. 네. 야, 이제 전기하고 수소도 이제 일반으로 들어갈 것 같아. 이제 저상 코스에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개념이. 예. 네. 내년에는 전기차가 한 30, 40% 정도에. 아. 그러면 다 일반이 못 가지고 수소차만 따로 할 수도 있어. 어, 지금 내년이면 폐차야, 이 차. 상태가 좀 많이. 크게 고장났어요? 엔진. 엔진이 고장났으니 이게 뭐, 제일 중요한 심장 분위기는. 엔진이 액부됐어. 완전히 가서, 표정 오토 하기 굉장했어요. 창현아, 저기 1731호 엔진이 저기 완전히 망가졌다네. 그래서 지금 공장에 입고됐대. 야, 그러고 보니까 저 차도 병천. 지금 삼촌차도 병천. 똑같은 저기 그 같은데. 어, 1731호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엔진이 맛이 나갔어. 그래서 당분간은 이 차로 운행하신다네. 야, 앞에 400번 간다, 400번. 앞에 400번도 병천행. 삼촌차도 병천행. 목적지가 똑같아. 정서봐, 600번 몇 호 탔어? 몇 호 탔어? 한 732호요. 아, 32호 탔어? 네. 그 끝에 그 기사님이지. 아, 야, 이름은 모르겠는데. 야, 그분이 재밌게 해주시대? 아, 어떻게 1732호는 멀쩡한데. 어떻게 1731호가. 어, 500번. 지금 병천으로 갈 거야. 아, 어, 저기. 그런 것 같아. 좀 험하게 다루셔서 엔진이 그렇게 맛이 나갔나 봐. 아, 잘 먹을게요. 지금 창현이 들어왔어요. 창현이요. 대전에 있는 창현이? 네, 창현이요. 대학생이에요. 네. 대학교 졸업했나? 창현이 대학교 졸업했어. 지금 뭐 페이스북 하는 거예요? 아유, 인스타그램 라방 하는 거예요. 그 천안버스를 뭐 내가 나가기 나갔는데 힐라면 어떻게 해? 아, 주인께서 비우신 게 컸나 봐요. 좀 안타까운. 주인이 뭐 가르쳐줬는데 까먹었어. 네.
뭐래? 아, 차 엔진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13년도식이잖아요, 차. 12월. 저 폐차례 써있어. 13년 12월식이요. 아까 폐차례에서 봤어요. 1년 남았네. 어? 다음 달 폐차 아니에요? 9년 주기라고 들었는데요. 그런가? 네, 9년 주기에요. 아, 창현이 대학교 졸업했대요. 아, 졸업을 축하한다. 아, 내년 2월 졸업이래. 내년 2월 졸업이요. 그게 배제대학교 다니지 아마. 아, 창현이 너 배제대학교 다니니? 어, 원아, 어서와. 원이도 들어왔어요, 원이. 저기 카트 비번 몇 번이냐고 네. 아, 그 행복버스 방이요? 나 여기 나갔다고. 야, 원아, 저기 카톡 저기 행복버스 방 비밀번호가 뭐야? 지금 삼촌이 물어보시네. 지금 들어오시겠다고. 행복버스 방 있지? 우리 카톡 행복버스 방 삼촌 들어오신다고 저기 비밀번호 좀 알려달래. 패스워드 1733이라는데 1733? 네, 1732로 플러스 2 1733이요. 어떻게 그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 호석이형 안녕하세요. 예, 지금 생방송이에요. 지금 제가 아는 기사님 만나가지고 지금 천안에 저기 병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 호석이 형 진짜 오랜만에 여기 들어오셨네. 오랜만이네요. 호석이 형이 처음 들어오셨어, 내 방송에. 감사해요. 나가셨나 이 형? 창현이 나갔네.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저기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여기 버스 내부에다가 산타 장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산타버스 이제 운행 예정이에요. 아, 1246호 앞에. 어, 좀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 아, 근데 완전 틀리잖아. 아, 1691호. 아, 내부 간판이 그거. 그거지. 저기 그 LED. LED 그 안내판. 맞습니다. 여기서 속도를 막 줄이려고 하면 겁나 불편해. 아, 씨. 나 이래서 진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일 싫어. 아. 야, 이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공휴일이나 방학 때는 이걸 안했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24시간 30이잖아. 아주 어린애들이 상전이요, 상전. 애견 노선지 아니에요, 이 차? 아니야, 공배 노선인 걸로 아는데, 400번도. 아. 공배. 아직까지는 공배인 걸로 알아. 저기 책임 노선제가 내가 알기로는 201번하고 저기 700번인가, 그렇게만 알고 있어. 안성가는 201번하고 저 세종가는 700번. 3사가 모두 400번을 같이 들이잖아요. 어. 딱 그래서 저기 안성 가서 201번 보면은 삼촌이 막 생각나. 아. 갑자기 생각나. 아, 800번도 책임 노선제네. 800번. 저 차암동 가는 거. 터미널에서. 110번도 책임제래. 그렇죠. 아. 근데
세차라 그런지 아주 반질반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22년 이거 최신형이잖아. 야 우리 평택 저기 수소차는 씨 21년식이야. 아니 만약에 이거 끌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21년식일 거예요. 어? 저 인터넷 보니까 22년식이라던데요? 이 차요? 이렇게 갖다 놓고 네. 운행을 안 했어. 아 그래서 보색이 없으면 안 된다는 아. 사망에게는 중간에 오다가 퍼지고 와 중간에 오다가 퍼졌어요. 와 단풍 다 날아간다. 나뭇잎 다 날아가 바람에. 우리 협진역이 평택이 협진역도 전기차 갑자기 많아졌어. 전기차 일렉시티 전기차가 앞으로는 많아진대요. 야 너 전기차 타봤어? 네. 완전 씨 이게 일반차가 그런 게 브레이크 조금이라도 세게 밟잖아요. 차가 꿀렁거리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쏠린다는 거 아니야? 네. 일렉시티도 마찬가지일걸? 근데 일렉시티가 진짜 차 타보니까 느낌 겁나 좋아. 그래도 이런 일반차는 물론 세게 밟으면 앞으로 쏠리긴 하지만 진동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기버스보다는 일반차가 낫다니까요. 아, 난 전기차가 더 좋아. 2번 승차 가면 전기차가 짱이죠. 야 원이 너 터미널 간다고? 왜 터미널 왜 가? 누구 만날 사람 있나? 지금 삼촌은 지금 천안삼거리 공원까지 왔는데. 아 신호 진짜 짧아 여기. 와 씨. 네 맞아요. 여기 조금이라도 막히면 신호 몇 번 받아야 되는 건가니까요.
하고 하면 400번 하고 갈라지지 않아요? 조금만 더. 쉬는 날이요? 휴일날이나 일요일날 한번 가. 아, 산타버스 끝나고서 이제 끝나고 신년에 해야지. 네. 아니 가을이다 해. 가는 400번 하고 과연 어디서 헤어질까요? 493번. 전 12월 10일이에요. 12월 10일이에요. 10. 예. 예, 네, 토요일이요. 10일. 그날 적혔어. 아, 그날 그럼 그날로 해요? 근데 온 사람 누가 있어? 저하고 12월 10일.
분이라고 한번 해봐야죠. 아, 너 물어본다고? 아. 직원이랑 놀라나 하느라고. 야, 원아, 아직 있나? 원아. 저기 12월 10일에, 저기, 뭐, 신년에 뭐, 한다고 그러는데, 너 그때 참석할 수 있어? 너 아까 거기. 네. 거기 아까 정거장, 저기, 무박팀. 네. 거기다 고기 시켜. 아, 원이 나갔네. 해비는 한 사람당 3만 원. 네. 해비는 한 사람당 3만 원. 이렇게. 시원이는 만 원 깎아줄게. 여기 저 미성년자. 네. 정섭이는 어린이에게 3만 원. 네. 어, 정섭이 표정이 불만. 아니야, 아니야. 아, 야, 네 표 속이 좀. 네 표정만 보면 다 알 수 있어. 정섭이 썩소였어, 썩소. 썩은 미소. 아니야. 나 봤어. 난 분명 봤어. 정섭이 썩은 미소 줬어요. 네. 아니, 아니요. 아니, 온다고 약속하고, 예? 온다고 약속했는데, 네. 갑자기 못 온다 해도 힘드는데, 네. 그래야 되지. 아, 왜냐면 그 김용천 같은 놈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이게, 아, 놀러 가면 뻐부러질 수가 있어. 아, 김용천 이렇게 빨리 패고 싶어, 진짜. 아우, 뻐우, 김용천, 씨. 아, 내가. 누구요? 성창현도 올 수 있겠네. 토요일이니까 점심때. 아, 창현이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창현이 저기 행복버스 방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알겠네. 네, 제가 원희하고 그거는 제가 원희하고 한번 논의해볼게요. 아, 넌 행복버스 방 들어와. 야, 근데 너는 말수가 너무 적고 행복해. 예, 고맙습니다. 정서가 안정리 가자, 나중에. 안정리. 20번 타고 가면 금방 가. 당연히 오래 걸리지. 길 안 막히면 금방 가. 야, 밤에, 야, 밤에 완전 스킬 쩔어. 어. 그냥 빨간 신호인데도 그냥 악셀을 더 밟고 그냥 지나가. 지금 50번 저기. 네 대인가? 수소차. 아. 여섯 대가 천연가스. 나머지 다 디젤. 세종도 그거지, 세종. 어? 세종? 네. 세종은 차 끌고 갔지. 아니, 저. 아, 너 세종 어디 갔었어? 세종, 거기. 어디지? 조치원 갔었어, 조치원? 아니, 아니야, 그. 전이? 전이? 네. 전이 여기 있는데. 그쵸. 아, 형도 거기 가갖고 막 버스 출사하고 그랬는데. 너 700번 타고 왔어, 거기? 아니요. 669번 타고 흥정대에 나와서, 흥정대에서 들어가는 차 타고 들어갔어. 아, 700번 말고 거기 가는 버스가 있어? 700번 말고. 저희 동네에서는 660번. 아, 660번. 그게 유일한가 봐. 거기 도시에서 유일한 버스.
어. 자, 석공예 모았습니다. 하차입니다. 하차입니다. 아, 근데 그거 빼고 어. 그거 빼고도 있어요. 어. 661번이라고. 아, 661번. 그거는 좀 내려 걸어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700번이. 아니, 700번이 좀 자주 있어가지고, 30분마다. 사만역에 구경 많잖아. 구경이야, 구경. 아, 구경. 아, 구경. 각 회사마다 다 구경 있지. 네. 아, 근데 거기 구경 얼마 없지. 맞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 승객은 꼭지기 바이오. 다음 승객은 꼭지기 바이오.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아. 야, 여기 밤에만 오다가 이렇게 낮에 오니까 뭔가 색다른 느낌이 좀 드는데? 어, 밤에만 왔었잖아, 밤에만. 뭔가 막 색다른 느낌이 들어. 뭐가 헷갈려? 아, 그렇지. 헷갈리지. 밤에만. 아니요. 400번이랑 500번이랑. 어. 아, 아까 거기서 헤어졌잖아. 삼거리에서. 아. 써가지고 모르겠어. 아, 여기 저기 천안 저기 수신면이란 동네인데요. 여기 시골길이라 좀 한산해요. 공간이 안 돼서 거기다 다른 거 아니야? 공간이 안 되냐고. 야, 우리 평택에 저기 2번 저기 일렉시티도 타러 와. 진짜 좋은 차 많어. 내 애차도 있어. 내 애차. 저기 등 번호가 2번 저기 1112호 있어. 1112호. 와, 진짜 좋아.
나중에 저기 정서방 나중에 시간 되면 저기 안성에 저기 백성운수 37번 타고 여주까지 한번 가봐. 여주. 아니 안성에서 여주. 좀 지루할 거야 아마. 너무 오래 걸려서. 몇 분 정도 걸려요? 1시간 50분. 트럭스를 밟고 가도 1시간 오고. 1시간 40분인가 50분 그 정도 걸려. 트럭스를 밟고 가도. 원인가? 원인가? 딱 신호 걸릴 때. 지금 성남면에 들어왔네요. 성남면이요. 네, 아주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죠. 안 와요. 초보들 도로 연습 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와, 됐어. 이거 뭐 거의 그냥 뭐 다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잖아요. 다 만들었네요. 여기다 이제 판단 되어서 넣어봤지. 저 뒤에 570번 오길래 저 순간 최상렬 기사님이 따라오신 줄 알았어요. 500번 노선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어. 어제 500 여기 어 570번 했었대? 네. 아 그래? 그 유명한 상록 리조트인가? 그 유명한 상록 리조트 내일은 570번 하세요. 아 570번 호석이형 나가셨네가 아니고 아 아시겠나요? 호석이형도 다음달에 따님 데리고 산타포스 타러 오세요. 우리 교회 저기 매월 저기 넷째 주 토요일마다 그 함께 나누는 신앙 고백 모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다음 달 저기 셋째 주 토요일에 저기 좀 잘 조율해 가지고 그 모임을 저기 산타포스 탑승으로 한번 해볼까 지금 구상 중이에요. 아 저와 같이 아 당연히 저와 같이 가야죠. 네. 형 조금만 있으면 저기 종점 도착하니까 기사님한테 좀 인사하세요. 저기 대교만 넘으면 이제 병천이란 동네가 나옵니다. 네, 병천 순대마을 이제 나와요. 여기가 병천 순대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아 완전
여기가 시골이라지만 맛집 많아요. 오늘 장날이네. 네, 아, 더군다나 오늘 장날이에요. 아, 진짜 여기서 순대 먹으면 입안에서 그냥 살살 녹는다니까. 아, 진짜. 나중에 시간 나면 꼭 오세요. 어? 장날이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바글바글하지? 오늘 아니야. 예. 예. 예, 이제 중점 경천 삼리에 다 왔습니다. 아, 근데 저기 앞에 가는 그 400번 여기 저 앞에 400번 그 아까 앞에 가던 버스 아니에요? 여기서 또 만났어. 예, 아, 당연히 원주죠. 여기가 순대라면 아, 여기로 꼭 오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순대 먹으면 맛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천안에서만 순대 먹어야 진짜 맛있다니까. 삼촌, 저 라이브 방송에 저 호석이 형 들어왔어요. 이 호석 형인데 저 옛날 저기 전문대 다녔을 때 선배였어요. 네. 어, 400번 한 대 가스네. 다 전기차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한 대 가스야. 예, 꼭 오세요. 정서봐, 너 유튜브 돼? 네. 너 유튜브로 저기 유튜브로 저기 아 누구지 금잔디의 바램 프로. 삼촌이 좋아하는 노래 금잔디의 바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누구누구 들어오셨나요? 아, 창현이 아직 있었나? 뭐요? 여기 웬 투어 왜 왔대? 야, 삼촌 자리 뺏지 마. 삼촌 자리 뺏지 말라고. 천안 시티 투어요. 네. 아, 다음 달에는 삼촌이 이제 시티 투어. 아, 시티 투어라면 삼촌. 관광자 네. 출장. 45분 차니까. 네, 45분. 아, 17분 남았네요. 네. 호석이 형이 인사하고 싶대요, 삼촌한테. 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 산타 아니잖아요. 하늘색하자. 네. 아, 오늘. 예, 오늘 아쉽지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저기 오늘 1731호가 고장나서 아쉽게도 오늘 예비차를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예, 당분간 저기 예비차로 운행하실 것 같습니다. 아, 연식이 13년식이요. 13년식. 야, 여기 완전 이게 뭐야 이게. 와, 여기 완전 찌그러졌어. 오, 호석이 형 보고 있어요? 야, 이거 다 교환했네. 이거까지. 어, 와, 씨. 와, 부식 있는 데다가. 오, 보세요 폐차할 이 2013년식이라니까요 2013년 12월식. 와, 진짜 아직까지 이거 다음 달이면 폐차될 듯해요. 네, 어, 예,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이따 저기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